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하게 된 꽃마리 쌤입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17년 동안 한 회사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책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할 건데요. 저는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출판을 하는 자가 출판 플랫폼을 통해서 책 출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혼자서 출판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요, 자가 출판이란 무엇인지 자가 출판하는 순서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 출판을 통해서 출판된 다양한 책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자가 출판이란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편집, 인쇄, 유통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책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출판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책을 내고 싶어 하는 만큼 출판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저는 북후크를 통해서 출판을 하고 있는데요. 북후크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대형 서점, 예스나 알라딘 교보 등의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출판 순서로는 출간 기획을 하고 원고 작성,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한후 인쇄와 유통은 북후크에서 무료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출간 기획이란 어떤 책을 누구에게 어떻게 선물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출판 기획은 중요한데요. 기획이라는 것은 내 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팔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책의 설계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가 출판인 경우 대량으로 홍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출간 기획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획만 잘해도 당신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치료 과정을 에세이로 풀어내 독립 출판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그 후에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정식 도서로 재출간되고 베스트셀러 순위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획하게 된 동기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문득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솔루션을 얻었는지 알고 싶은데 그때까지 그런 책은 없었다. 그래서 기획하게 된 책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 2강에서는 제목, 마케팅 전략, 차례, 원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다음 2강 때 뵙겠습니다.